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정말 특이한 종목 섹터가 하나 있었어요. 왠지 우선주일 것 같은데요? 비슷해요. 아 비슷한데? 네 비슷한데 어렵네요. 스펙주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그래서 네.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거의 며칠 만에 몇 배가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죠. 그렇죠. 비상장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이제 상장시키는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스펙이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비상장 기업을 뭐 합병할 것 같다. 네. 요럴 때는 급등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스펙이 이번 주에 급등을 했다가 주후반에는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 시총이 낮으니까 그냥 막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우선주 같은 경우도 시총이 낮고 스펙도 시총이 낮아요. 발행 주식수도 적고 그래서 작은 물량만 들어와도 급등하죠. 사실 뭐 2, 3억 정도만 시장가로 들어와도 그냥 급등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서 단타 수익을 만들려는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세력의 개입 뭐 이런 게 이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시장 거래대금도 이전 대비 감소가 됐어요.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 축소, 거래대금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뭔가 약간 우선주 이런 테마주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 나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는 스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주랑 우선주가 움직이는 것은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근거 없는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스펙 관련된 종목군의 변동성 엄청나게 커지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 위치에서는 투기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스펙주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면은 그 스펙주를 매수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실체가 없잖아요. 어쨌든 어떤 회사를 합병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한 몇 달 전만 해도 뭐 하루 만에 뭐 몇백 퍼센트씩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좀 둔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 하루에 최대 30%까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30%도 엄청 큰 거예요. 그죠? 네. 은행 1년 예금의 3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가상화폐는 몇백 퍼센트씩 움직이니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단기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노리는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들은 이제 건전한 투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내가 진짜 완전 트레이더야. 나는 뭐 전업 투자자야. 이러신 분들이야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시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은 결국은 이런 매매로 인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최악의 맛으로 스펙주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최악의 맛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사실은 저 스펙주는 하나 메리트는 2,000원은 보장된다는 거. 2,000원? 네, 2,000원은 다시 돌려주니까. 나중에 이제 해산될 때. 해산될 때. 네, 뭐 3년, 4년 있다가 해산될 때,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00원 근처일 때 다 사나요? 그런 안전마진 투자가? 그렇죠, 안전마진 투자인데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니까 기회비용도 또 들 거고. 네, 그리고 또 외국은 되게 많이 스펙이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스펙으로 많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해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단어 정말 싫어해요. 상장 폐지주. 상장 폐지주? 네. 그럼 무슨 상장 폐지되는 주식. 정리 매매. 정리 매매. 요즘에 정리 매매에도 그렇게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단타를 하려고. 왜냐면 위아래로 40% 마이너스 30%씩 가니까 겁이 없으세요. 저는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할 것 같은데 물론 잘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네네. 그 첫 번째는 그 결산 보고서를 좀 확인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건 그래. 재무제표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게요. 영업이익은 좀 흑자되는 거 위주로 하셔라. 최소한 3년 중에 1년은 꼭 흑자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돼도 웬만해서는 뭐 상폐 위험에서는 거의 벗어난다고 봐요. 그렇죠. 많이 벗어나니까. 그다음에 그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보는 방법. 알겠습니다. 영업이익을 일단 보셔라. 영업이익도 사실 또 별도 또 연결감이 어렵겠죠.
그렇죠. 원래 별도 기준인데 네, 나중에 더 쉽게 설명드릴 막 뭐 고민해서 네. 오겠습니다. 아 솔직히 우리가 봐도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랫동안 반복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분석한다. 실제로 그 기업 공시 들어가서 기업 보고 사업 보고서 내용 봐요. 양이 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사업 보고서만 보더라도 이게 각 주로 다 달려 있으니까요. 또 기업들이 불리한 거는 조그맣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밑에다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신 게 개인들은 일단 사고 팔아서 수익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쉬운 용어가 중요한 거다. 저도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용어를 바꿔볼게요.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거 빼겠습니다. 빚이 많거나. 빚이 많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빚인데 네. 빚이 많은 종목은 피하세요. 나중에 못 갚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높은 이자를 주다 보면 돈이 못 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환사채라고 해서 이것도 어려운데 전환사채라는 것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당분간 빚이 돼요. 사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발행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자지속기업 리스크 관리. 제일 위험한 거네요.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정리매매를 하지 말라고 정리매매가 동전 주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 퓨전이라든지 SNS 뭐 이름이 바로 SNS 엔진그룹이라든지 에이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에이팜이죠. 이런 종목들 사실 저는 정리매매 기간에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재상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말 희박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님도 저도 그렇고 투기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